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 제품들.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줄 일석이조의 제품이 있다고 해서 한 가정집을 찾았는데.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여기서 혼자 손쉽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글쎄요. 비결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제가 마침 청소주니까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마침 청소 중이셨던 우리 어머니. 자,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우선 세탁기 안에 빨래들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 더러운 빨래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세제를 넣기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세제를 한 스푼 넣으시겠지? 그 다음에는... 에? 아니 어머님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 아, 빨래 돌리시는데 섬유유연제나 뭐 별다른 건 안 넣으시네요? 예, 저는 섬유유연제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세제 저거 하나 가지고 향기도 좋고 빨래도 잘 빨리기 때문에 저는 저거 한 가지밖에 안 씁니다. 세탁기 돌아가기 무섭게 다시 또 청소를 시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에어컨에 세정제 몇 번 칙칙 뿌리고 걸레로 슥 닦아주니? 어? 줄줄 흐르던 떼국물이 한 번에 사라졌다? 다음은 청소하기 까다롭다는 욕실 청소.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욕조 한 때도 세정제 몇 번 뿌리자 금세 하얀 욕조로 변신하고 손자국 때문에 청소한 티도 못 내는 베란다 창문도 이 세정제만 있으면 지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 우와 깨끗하다 못해 아주 투명하네 그냥.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찌든때 많기로 유명한 주방으로 왔으니 끈적한 환풍기 찌든때는 물론이요 가스레인지 구석구석 찌든때까지 세정제를 뿌린 자리에는 반짝반짝 눈이 부실 지경. 어머니 아, 아까 청소할 때 보니까 거실이든 욕실이든 세제 하나로 청소하시던데 그래도 돼요? 예, 이 세제는 다용도 세제이기 때문에요. 주방이든 욕실이든 거실이든 이거 한 가지 세제로 다 청소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대접을 못했네요. 제가 설거지 좀 하고 과일 좀 조금 드릴게요. 아, 네. 기다리세요. 네? 예. 기다리는 제작진을 위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릇을 닦으시는 우리 어머님. 이야, 역시 정말 빠르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설거지를 끝내시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그릇에 물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어라? 그리고는 세제를 물에 풀고 거품이 날 때까지 저으신다? 왜지? 게다가 그 물에 과일을 넣고 씻기까지? 어머니 지금 과일을 주방 세제로 닦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친환경 세제이기 때문에요. 야채든 과일이든 이 세제로 닦아도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그리고 맨손으로 닦아도 손에 보습 효과가 있어서 주부 습진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지 않아서 좋아요. 인체에 무해한 세제라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제품을 만든 본사를 찾아간 제작진. 안으로 들어가니 가정집에서 본 제품들이 눈에 띄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회사에서 만든 세제를 사용하시는 어머님을 만나뵙고 왔거든요. 아, 예.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세제예요? 아, 친환경 세제, 이 다용도 세제는요. 가정집의 주방이나 욕실이나 거실, 또 가구, 가전제품, 기타 다용도로 청소하는 청소용 다용성 세제입니다. 칙 뿌리고 쓱싹쓱싹 닦아주기만 하면 묵은 때가 빠지는 거 시청자분들도 보셨죠? 이 세정제의 독특한 효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세제는 천연 오렌지 오일을 주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부들의 피부에도 안전하고요. 또 환경이라든가 또 인체에 아주 안전한 그런 세제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구석구석 집안 곳곳 지워지지 않는 찌든때 걱정은 이제 NO! 똑똑하고 향기로운 제품으로 쓱싹쓱싹 손쉽게 청소해봐요.